넘어 내 출생년도 넘어서 정연이 넘어서 이제 2000년대까지 가나 싶었거든. 갈 것 같은데 서울은 가지 않았을까? 내가 저번에 집 앞에서 넣었을 때 1900 얼마 아 빨리 주유하자. 이럴 시간이 없는데 빨리 편집해야 돼. 가면서 편집을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. 개인적으로 겨울을 제일 좋아하는데 봄에는 이제 환절기 알레르기가 도져가지고 주유 완료했네요. 세차도 할까? 아니야 비와. 아 그리고 그거 말해야 돼. 뭐? 나 지갑을 잃어버렸어. 제 지갑 좀 찾아보세요. 너가 뭘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소리야. 뭐라 할까 정하나? 아 진짜로. 안녕 이따 봐요. 여기? 아 이게 안 돌아간다. 나 너무 아파. 가자. 야 여기 집이야. 지금 완전 집 같아. 아 그러네. 아, 왜 이렇게 날이 흐려? 비 안 오는 게 다행이야. 뭐야 이 잠깐만. 해물 파티도 맛있다. 해물 파티도 먹어? 아니야. 먹어? 아니야. 아 먹어. 아까 먹지 못하나. 그럼 그래. 자 먹어봐. 우리가 팽이버섯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잘 먹었다. 잘 먹었어. 어땠어? 그렇게 별로야? 많이 먹었어. 그러니까 나 만두가 내 스타일 아니었어. 아 진짜? 응, 응. 진짜 까탈스럽게. 아 까탈스러운 게 아니라 야 만두가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지. 왜 어떤 식으로 네 스타일이 아, 뭔가 아닌데? 뭔가 약간 미나리의 맛이 났다 해야 되나? 어 그거 맞아. 그치. 근데 난 그래서 맛있었는데. 미나리도 안 먹거든. 아 그리고 내 느타리 버섯을 안 먹는데 느타리밖에 없더라고. 네? 내 입맛이 잘못된 거였지. 또 약간 이렇게 리뷰도 많고 한. 그리고 어제 스타필드 가기 전에 가보고 싶었던 카페가 있어서 카페를 하나 가야 돼. 가보고 싶었던 카페야? 한 번쯤은. 근데 약간 스타필드에서 굳이 싶어서 안 갔던 곳 곳이지? 오케이, 렛츠고. 가자. 3층. 3층 가. 여기 이름이 뭐지? 페어링 하우스를 갈 거예요. 둘 다 산미 있는 커피 맞죠? 비싼 거 보면 이렇게 주는데 좀 찾고 있었거든. 아 그래? 왜냐면은 그때 뭐지? 연방동에 펠른? 예전에 처음에 갔을 때 연남동 펠린 진짜 많이 썼는데 이렇게 빅볼에다 줬었거든. 갑자기 차를 바꾸겠다고 하시네. 돼? 아니 근데 차가 사이즈가 딱 내가 몰기 괜찮은 것 같아. 보이지만 좋은 것 같아요.
계속 돌아오는 것 같아. 이거는 필모 한박이라고. 근데 지인분들이 여기서 이거 드셨다고 해서 맛있다고 하셔서. 언니 소세지가 개맛있겠다. 경이 언제 먹어? 아니 근데 이거 1초 만에 나왔어. 1초 만에 나왔어 진짜. 급식 같았어. 만 찍을게. 안녕. 이렇게 또 휴무가 끝났냐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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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가져온 애는 다시 가라. 안녕. 오프닝 찍고 있어. 안녕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희는 3월의 마지막 날 3월 31일 목요일입니다.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. 진심? 안 돼? 아 진심? 소리 안녕. 아 또 부어있네. 오프닝 찍었어? 오프닝 안 찍었어. 왜? 할 말이 없어. 할 말이 없다고? 자 오프닝 시작. 3월 31일 목요일이고요. 네. 어제 비가 와가지고 오늘 굉장히 눅눅하고 기분이 안 좋은. 기분이 안 좋아? 날씨예요. 아 그래? 기분이 안 좋아? 오늘의 계획은 원래 계획이 있었니? 이분이 뭐 춘천 얘기해가지고 저는 오늘 춘천에 가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오늘 일어나니까 맛있는 건 먹고 싶어하고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았고 서울 가려니 뭔가 어디 가야 될지도 몰라있었고 서울 가자고 하니까 싫다고 했고 춘천 너가 가기 싫었잖아. 춘천은 더 힘들고 그래서? 천안으로 또 약간 홈타운 되겠어 천안이. 스시를 먹고 싶었지? 진짜? 약간 좀 프레쉬한 걸 먹고 싶었는데 먹을 데가 없었는데 내가 진짜 죽어도 이 지역에서는 너무 먹기가 싫은 거야 스시를. 내가 스시 트라우마. 스시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출발. 내가 요즘에 또 좋아하는 노래. 뭔데? 사라져가는 것들.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거. 이제 휴일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니까 이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. 아니 그래서 한 지역을 정하고 가기로 했잖아. 근데 안 가.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정하는 것도 힘들잖아. 정할 생각도 없으면서 몰리 근데 음식 메뉴 고르는 거로도 얘랑 너무 많이 싸워. 아니 야 니랑 메뉴 고르는 걸로 싸우는 건 그거잖아. 너 뭐 먹을래? 그러면은 아니 너가 뭐 나보고 먹고 싶은 걸 정하라며. 그래서 뭐 먹을래? 그러면은 만약에 닭강정이야? 닭강정 먹을래? 그러면 상관없어. 이런지 상관없다고 먹자고. 야 이거는 먹자고가 아니라 시켜도 난 안 그냥 별로 안 땡겨서. 아 내가 진짜 할 말 많은데 막상 저런 걸 시키면은 본인은 진짜 5분의 1은 먹냐? 너 5분의 1이야. 아, 내가 진짜 다 먹지. 5분의 1은 뭘 다 먹어? 5분의 1은 먹냐? 뭐라는 거야? 먹지도 못하면서 맨날 무슨 먹부심 부리고 있어. 먹지도 못하면서 먹부심이라고? 그러면서 괜히 매장에서는 또 막 바빠 죽겠는데 그 와중에 뭘 먹겠다고 막 밑에 내려가가지고 막 누군가자를 또 확 먹는 거야. 야 주신 거니까 먹는 거지. 아, 막 쳐가지고 끝나고 먹던지 막 쳐가지고 아니 저 바빠 죽겠는데. 아니 당이 너무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힘들어가지고. 또 어제 또 응? 말해 네가 어제 또 어제 그렇게 내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술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나도 바빴어 진짜로. 너도 바빴지만 나도 바빴어.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힘들어서 그 뭐야 그래 그 쿠키 한입 스폰인가? 한입 먹었어. 먹고서 이제 널 쳐다봤는데 뭐 나를 무슨 막 고개를 막 졸라 막 돌려대는 거야. 돌려대면서 네 뭐라 했냐? 무슨 뭐 나보다 너 돼지력 상승이 돼지력 상승이 뭐야? 난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서 졸라 기분이 나쁜 거야. 돼지력 상승? 와 진짜 온갖 수치심이 다 들고 나 진짜 내가 평생 안 먹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했어. 평생 안 먹어 진짜.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뭘 먹어야 되나? 아 진짜로 눈치가 있지. 먹을 때가 있고 아닌 때가 있고. 야 먹을 때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무슨 식사를 했냐? 그냥 한 입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맨날 쿠키 일어나자마자 눈곱도 안 떼고 쿠키 한 입 빼온 거. 돼지력 상승. 또 구독자분 힘드시겠다. 야. 아 그래 이런 얘기 좀 그만하자고. 좋은 얘기 좀 하자. 좋은 얘기 시작. 좋은 얘기 시작. 나는 나랑 너도 너 MBTI 좋아하잖아. 아니 나는 나랑 근데 본인이 ISTP인 거
그런 사람한테 화 안 내는 이유는 화를 내서 뭔가 해결이 될 사람이면은 저러지도 않았을 거야. 애초에. 언제까지 찍어? 화난다 약간. 그럴까? 안녕. 가리시는 식 같은 거 있으신가요? 과자가 올라갔습니다. 섞지 마시고 이쪽에는 삼치입니다. 치얼스. 저기 와봐. 이건 찍어야지. 안녕. 괜찮았어. 너는? 배불러. 아니 끝이야? 좋아. 맛있었어. 카페를 하나 찾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카페 한번 가보려고. 진짜? 히트 커피라고. 안녕. 말해. 아니 지금 방금 알감자 조림 냄새가 났거든요? 근데 얘가 또 뭐 전형적인 막 이래서 또 찔려가지고 또 얘가 아, 이 새끼 또 막 돼지력 상승 이러겠구나. 혼자 찔려가지고 전형적인 돼지들이 약간 이렇게 말하겠지 솔직히. 아니 아, 배 아파. 어, 저인가? 아니, 너무 저기. 사람 많은 것 같은데? 뭐? 안 돼! 이것도 맛있고. 얘랑. 얘. 쏠다 오시니까 얘랑. 얘. 너는? 네네네. 아이스로 스테이크. 재미없게도 너네. 언니가 돌려줄게. 아니야 무서워. 내가 떨어진다. 지금 오늘 그 뭐지? 뭐 먹고 있는데 휘낭시에도 서비스를 주셔가지고 또 이제 커피 다 먹고 가려니까 아메리카노로 리필된다고 하셔가지고 아메리카노 먹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또 뭐지? 아인슈페너 하나 또 시켰거든요. 그랬거든요. 아, 진짜 배가 터질 것 같아, 진짜. 이게 뭔 느낌이냐면은, 취하는 느낌이야. 배, 진짜, 배 너무 부르면은 취하는 느낌 알아? 알아. 약간 막 그 목까지 쪼이는 느낌이라서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. 안녕. 안녕.